일단 노브랜드에서 사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무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가지 튀김을 했고 목요일은 손님이 오셔서 손님상을 차렸습니다. 김치볶음밥에 노브랜드 치즈 돈가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치워놓고 이제 도서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거 이 찰진 순대, 거기 어디야? 노브랜드에서 사온 거 이걸로 순대 튀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크죠? 저 지금 이거 1000g짜리예요, 1000g. 일단 이 정도만 썰어가지고 그냥 튀기면 되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과연 순대가 어떻게 될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호박은 어머니께서 주셨어요. 저희 집 냉장고 안을 보시고 먹을 게 없다면서 떨궈주고 가셨습니다. 애기를 키우니까 조금 더 작게 잘라서 주고요. 잘 찢어가지고 저번에 세 봉에 천원 한거 지금 마지막 남은 한봉 쓰고 있습니다. 어떡해. 맛있겠죠, 여러분?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조금만 더. 와, 장난 아니다. 흰마늘도 없고 양파도 없지만 있는 재료로 합니다. 뭔가 없는 재료지만 뭔가 탈탈 털어서 그래도 조금 느낌이 났습니다. 이 순대 엄청 촉촉한 느껴 보이시나요? 진짜 촉촉해요. 한입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고, 요거는 진짜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리고 이 간장 소스는 간장 마약 간장 그거 간장 남은 거 그거 찍어 먹으려고요. 아까워서. 쭈쭈쭈. 맛있다 맛있다. 년, 2년, 응, 2, 어허, 3, 그치, 5, 응, 4, 어, 똥? 왜 똥이야?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라이. 에어프라이어로 돈가스 또 돌립니다. 밤 10시 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들고 사러 갈게좀 많아요. 오늘 장본 거고요. 남은 돈입니다. 또 참치. 그리고 오늘은 가지를 사왔어요. 그리고 양파 요게 1,000원. 제가 돈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더 이제 단으로 사고 싶었는데 오늘 다진 마늘도 사야 돼서 이거 다진 마늘도 2,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까지 이렇게 해서 사왔습니다. 냉장고에다 좀 넣어볼게요, 재고를. 먹을 게 너무 없어. 오늘은 뭘 해줘야 되나? 이제 하나씩 더. 와, 이제 계란까지. 저 정리 정말 못하거든요. 제가 정리를 못해서 미니멀을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막 그냥 막 넣어놓은 거 보세요. 근데 확실히 뭐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이렇게 숨쉴 공간이 있네요. 또 이렇게 먹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첫 시도입니다. 가지 튀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지 튀김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님의 그걸 보고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정말 애들이 잘 먹는지. 잘했단 말이오. 자, 지금 가지를 이렇게 잘 썰었어요. 이제 전분 가루를 넣어서 묻혀 볼게요. 지금 이렇게 전분 가루를 한번 묻혔잖아요. 그리고 흰자에다가 한번더 묻혀서 그 다음에 전분 가루 또 묻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흰자를 한번더 버무렸어요. 아까 전분가루 한 거. 그거를 이제 흰자 버무린 거 있죠. 요거를 다시 이제 여기 전분가루에다 넣어요. 아우, 정신없어.
자, 두 번 했고요. 자, 이제 이거를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셰프님은 식용유를 이렇게 잔뜩 부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접대 한 거 마지막 남은 줄이에요. 동그랑땡 이거 썰어 볼게요. 이렇게 쉽게 썰려요. 약간 해동을 하면은 너무너무 쉽게 썰리는데. 자, 일단 이렇게 썰은 거 좀 넣어주고요. 어, 알았어. 간장 둘, 식초 둘, 엄마, 그리고 뭐야? 올리고당 둘, 여, 그리고 물 둘. 엄마. 갈림이 모스. 갈림이 모스. 전문가는 조금. 여기만. 자, 일단 이렇게 바삭하게 튀겨줬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갈림이 모스. 바로 있는 데는. 과자 떨어져. 이거 뭐 대박인데요? 비주얼이? 맛있을까요? 아, 너무 궁금하네. 오늘은 동그랑땡. 엄마표 수제 동그랑땡. 동그랗지 않지만 동그랑땡. 그리고 저 어제 먹었던 반찬. 그리고 이거. 이거 오늘 만들어본 가지. 와, 나 이거 먹을 좀 못. 가지 튀김에 이제 버무리 한 건데 약간 식초를 많이 넣었다는 거. 조금. 괜찮지 않아. 실패. 밥 죄금. 그리고 잔반 처리. 오늘도 이거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고. 때깔 보소. 맛있겠죠? 애호박 버섯. 이거 볶은 거. 고추장에다가 비벼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집을 이제 바닥만 대충 치워놓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준비물은요.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 가야 돼요. 가서 또 사먹을 수 있으니까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 오늘은 그 송도 신도시에 뭐 어린이 그 국제 유교전을 한다고 해서 구경 가려고요. 좀 알려주면 내가 엄마한테 근데 내일은 내 생일이야. 우와, 그 스티커 엄청 많아. 야, 여기도 스티커가 있네. 우와, 이거 되게 아기 해마. 우와, 아기 해마도 있고. 우와. 얼른 오늘 CD도 있네. CD 체험하는 거. 잉글리시 에그. 튼튼 영어. 이건 뭐야? 뮤지컬 리듬. 이거는 창작 동화. 오, 스태프 파이브. 좋은데. 이 노래 좋아? 그래, 엄마도 이 노래가 더 낫다. 어, 이 노래 좋다. 그래서 바꿔 가져가야지. 우리 정육점에서도 이거 받아. 언니. 말해 주세요. 원래 12,000원인데 10,000원, 1,000원, 2,000원, 13,000원 들었습니다. 밥 먹으면 해줘. 응, 괜찮아. 애들 목소리 나오지.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갑자기 나타나서 좀 깜짝 놀라셨죠? 자,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찍는데요. 두 번 망했어요. 너무 뭔가 구구절절 또 말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대본을 써서 왔습니다.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당신은 블로그에 몇 명이 오십니까? 저는 블로그에 150명 정도 옵니다. 매일 150명 정도, 고작 그 정도밖에 안 오는데 체험단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스!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원고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품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식비라던가 뷰티라던가 이런 거 체험 받음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이제 그 대신 그거를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그런 정도의 용도로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요, 하루에 딱 1시간만 투자하자입니다. 시급이 한 8,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0만원짜리 마사지를 받게 되면은 체험단으로 1시간 동안 포스팅을 하고, 그러면은 제 시급은 1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애를 보잖아요.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저는 딱 자유시간이 10시부터 2시까지예요. 그러면 4시간밖에 없는데 4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뽑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4시간만 딱 하고서 만약에 일을 더 해야 될 시에 할 수가 없고 쏠랑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무를 찾게 됐고, 이게 현물적인 가치가 아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포스팅을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거의 비등하다라고 계산을 내린 결과,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네이버 체험단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네이버 블로그의 목적은 1번 체험단으로 식비 절약, 뷰티 체험 절약, 두 번째 화장품 같은 제품을 받음으로써 생활비 충당, 생활비를 절약,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일기를 끄적끄적, 네 번째 홍보. 나중에 저희 신랑이 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블로그를 해보자, 이런 결론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첫 번째, 1일 1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1일 1포스팅을 하세요. 1일 1포스팅을 하는데 매일 뭐 forever, 영원히 하라는 게 아니라 100일간 여러분이 기간을 잡으세요. 뭐든지 기간을 잡고 해야 돼요. 뭐 유튜브도 똑같고, 저는 유튜브는 딱 1년 해보고 안 되면은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10개월 차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유튜브는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네이버 체험단도 하기 위해서 100일간 노력을 했습니다. 100일간 노력을 한 끝에 저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 방문자가 유입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체험단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100일 동안 1일 1포스팅을 하세요. 어떤 포스팅을 하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정보성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애기들 사진 100장 올려봤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유튜브도 똑같잖아요. 솔직히 제가 우리 애기 영상들만 쫙 올려놓고 막 예쁘죠 귀엽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영상 곳곳에 정보도 넣고 그러면서 아이들 사진도 넣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내 아이 사진이 다가 아니에요. 내 아이 사진은 조금만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정보성 있는 거를 많이 넣으셔야 되세요. 뭐 예를 들면은 키즈 카페에 갔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블로그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바로 키워드예요. 키워드. 다른 사람이 검색을 하는 거를 내가 포스팅을 올려야 다른 사람 그걸 보고 내 블로그에 유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랑 대답하죠?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키워드를 잘 쓰셔야 되시는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인천사니까 인천 맛집, 인천 뭐 콩나물국밥 맛있는 곳 추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 포스팅을 영원히 아무도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우리 같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아주 세부적인 키워드를 넣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냥 제 경험이고 제 경험인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키즈 카페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은 뭐 인천 어디 키즈 카페가 아니라 인천 뭐 서구 뭐 어디 동 키즈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키즈 카페 해도 되게 세부적인 키워드를 넣으면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검색을 했을 때 딱 그게 나오는 거죠. 바로 앞쪽에. 그래야 그 사람들이 클릭을 해주시겠죠. 광범위한 주제보다 세부적인 키워드를 넣어서 1일 1포스팅을 해라. 우리가 아직 제품을 받거나 체험을 한 게 아니라서 지금 마땅히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집에 있는 화장품이라던가 집에 있는 뭐 가전제품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세부적으로 포스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포스팅할 거리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팅에 어떤 폴더를 넣어야 되나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를 따라 하실 거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맛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뷰티, 화장품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리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육아, 그리고 요리, 뭐 애견이 있으면 애견, 뭐 이런 거를 해서 폴더를 해서 거기다가 일일이 포스팅을 하는데 세부적인 키워드를 넣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라. 정보성이 있는 걸 해라. 키워드를 세부적인 거를 해라.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점점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유입자 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0명이 넘어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도 체험단에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